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총 뜯긴 거. 옥황선녀랑 왔다며. 신이라고 다 무당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당해야지.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1살 이은주입니다. 의뢰를 하신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심내림 받은 지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진짜 제자가 맞는지도 자꾸 의문이 들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을 모시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처음에 내려주신 분이 돈 욕심에 그냥 저를 내려주신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신당을 차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됐죠. 그 2년 동안 내가 어떤 신을 모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다 헷갈리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점사도 초반에는 되게 자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막 계시긴 했는데 저는 자꾸 불안하고 그런 점사 보시러 오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점사 봐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이래서 점사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그냥 밖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때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하얀색 한복에 금칠 사수박힌 한복을 저한테 받으라고 들이미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장군 할아버지 나오시는 꿈 꾸고 그 노래를 꿈에서 부르는데 신령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네라는 말을 제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몸도 계속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가위도 눌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불면증도 오고 자고 있나면은 진짜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고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생님 찾으러 좀 전화점사도 많이 보고 방문도 한 번 갔는데 이제 거기서 친엄마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친엄마 신당에서 둘이서 말을 나누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정신이 진짜 혼미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어지러워하니까 잠깐 나가자, 신당에서 나가자 해서 나왔더니 신의 기운을 느껴서 그런 거다. 네가 지금 거의 막바지다. 넌 받아야 된다. 이게 가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되고 제 지인들한테도 도움되고 하면은 저도 좋을 것 같아서 굳게 정말 마음먹고 했는데 근데 그 신엄마가 신굿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듣고 하루 만에 끝나고 그리고 신굿 끝날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신엄마한테 잘 받은 거 맞냐고 저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신엄마 표정은 안 좋으신데 잘 받았다고. 표정이 어떻게 안 좋았어요? 아 그냥 짜증나 묻지마 이런 표정. 그리고 뭐 나 쳐내야 된다 하시면서 쳐내주시는데 안 나가 이러셨는데 근데 안 나갔으면 나갈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냥 진행을 시키시지?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또 저는 또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신고 끝나고 나니까 돈 얘기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신 받고 2주 만에 떨어진 것 같아요. 신엄마랑 신엄마한테 돈을 뜯겼다는 거는 그때 그 장소에 시인 할머니도 계셨는데 신할머니 말씀으로는 너한테 천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신엄마한테 드렸는데 이제 그 신할머니랑 이제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저한테 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얘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굿비용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 근데 신할머니께서는 걔가 거짓말 쳤지만 자기는 알고 있었다, 걔 거짓말 치는 걸. 그래서 안 하려다가 이제 저 보고 좀 그냥 딱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리고 그때는 친엄마 집이 좀 주택가긴 했는데 그 반지하 비슷하게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 오기 전에 애동 제작 한 명, 또 제작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도망가셨대요. 근데 거기에 그런 불상이랑 뭐 탱화 이런 게 다 있었는데 다 깨끗하게 정리한 거다. 너가 돈이 없고 너가 좀 바로 신당을 차려야 하니까 너가 이거를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되는 거냐고, 안 되지 않냐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다 깨끗하게 정리한 거라고 하셔서 또 그거에 대한 비용 드리고, 또 그 점안식 하는데 또 그 비용 드리고, 또 거기서 어쨌거나 먹고 자고 생활했으니까 또 그 돈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대략적으로 얼마? 그 3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수원 넘어오면서 이거 다시 차리느라고 이것도 어쨌거나 거의 40, 50 들어가고.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으셨어요?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무슨 구슬 해야지 알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걸 해서 너가 제자가 맞아, 그러면 침 내리면 다시 받아야 된대요. 그럼 또 신고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 부르시고, 받고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도 막 자기가 너 빚쟁이 되게 안 만든다, 자기가 무조건 도와줄 거다 하시면서 그렇게 꼬드기시기도 하셨고,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 하실 때도 싫어하셨어요, 되게.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도. 안녕하세요. 모셔놓고 고생이 많네. 아니, 응? 모셔놓고 뭐 손님 보고 해봤어? 네. 초반에만. 초반에만? 네. 너 무당 되고 싶니?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받으려고 노력 이렇게 했던 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만났던 시어머니가 잘못 만나서. 그거는 시어머니가 뭐 어쨌든 간에 네가 하고자 했으며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죽을 힘을 다해서 네가 딱 깨놓고 잘 못하는 스님 인연을 만날 수는 있어. 그러면 네 의지를라도 뭔가 찾아보려고 뭘 했냐고. 네가 여기서 천배를 해봤니, 만배를 해봤니, 죽을 만큼 뭘 했어? 한 게 없어요. 108회밖에 못 해봤어요. 뭐가 됐든 한번 해보자.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다른 스님을 못 찾아가며 죽을 만큼 해보자. 다리가 부러지도록 빌어보든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첫 번째는 자, 조상인지 신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자, 우리 사람들은 조상이 가장 더 가까이 있고, 그치? 신명이라는 분은 돌을 많이 닦았으니까 위에 계시겠지? 네. 그럼 사람한테는 내 가까운 조상이 제일 먼저 와. 네. 근데 자기가 신굿을 할 때 이 조상의 가리라 하나, 조상이 오는 것도 신이라 생각을 한 것 같아. 네. 그래, 오는 대로 내가 몸주는, 놀면 다 놀아지니까. 그래서 할머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불사로 도와주겠다. 불사라는 신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알고? 근데 이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배워야 되겠지? 불사라는 신은 사람한테 명을 주고 그냥 복을 주는 거야. 불리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쉽게 말은 그렇게 도와주겠다. 네가 불쌍해서 지켜주러 왔다. 근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대신 할머니가 되든 불사할머니의 명패를 갖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네가 아는 건 외할머니가 제일 그렇게 모셨고 네. 들은 얘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외줄이 네.
외줄로 네가 다 모신 것 같아. 아, 맞아요. 좀 외할머니 제일 많이 찾고. 외할아버지도 좀 일찍 가셨나? 외할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자, 외할머니가 오시니까 외할아버지도 오시게 되고. 그래서 다른 조상이 와도 니를 이렇게 쿡쿡 찔러. 진짜 그런 꿈 많이 꿨어요. 가위도 거의 많이 눌리고. 네, 많이 눌리고.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지는 거야. 모시고 있으면서도 모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 거지. 니는 이신데 니 스스로 양심이 지는 거야. 너는 이시잖아. 네. 이시 집에서 피를 받고 네. 뭔가 성향을 받고 엄마의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너의 몸주는 이시야. 손시는 네 몸주가 될 수 없어. 니를 잠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니가 어떤 데는 하다가도 모르겠는 거야. 맞아요. 진짜 너무 모르겠어. 네 말대로 아, 진짜 오신 거 맞나? 원래 네가 치과에 빠르고 촉이 좀 빠르고 네가 벌써 17살 때부터 이 바람이 불었어. 17살. 네, 그때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학교도 힘들고 뭐 건강으로도 힘들고 이런 기운들 다 왔는 걸 이때는 이시가정에서 제일 많이 왔었거든. 이시가정도 너 위에 할머니가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셔. 그 내려오면서 내가 종교를 바꿨니? 저희 엄마가 이제 이모랑 다 이거 하기 싫다고 교회 갔어? 네, 어릴 때부터 저희 어쨌든 때고. 그래서 엄마가 시집을 와서도 교회를 간 거잖아. 네, 맞아요. 그치? 저희 다 데리고. 엄마가 잘 바꾼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줄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너는 약한데 누가 공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네가 예민하고 까칠하고 맞아. 자꾸 아플 일이 생기고 잠 잘 못 자고 원래 타고난 거야 그거. 그거 네가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네가 빌고 살아라, 네가 알고 살아라, 네가 빌었어도 네 명은 지켜라 라고 이시에서 제일 먼저 오셨고 그 밑에는 아까 그랬지 손시 할머니든 이 할머니들은 조상님이고 오늘 잘 닦아서 너희 몸주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고. 네, 너무 그치? 찾고 싶어요. 내가 몸주가 있고 주인공이 딱 서야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도와주실지도 우리가 시키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서 갈 수가 있어.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불림 대신이 와야 무당을 하겠지. 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 불림 대신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네가 무당을 하든 모시고 살든 일을 하든 뭔가 판단이 나거든. 오늘은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저 혼날까 봐 되게 걱정했거든. 혼나야지. 혼나야지. 저건 뭔데? 어떤 거예요? 아 저거 자꾸 가위 눌리고 막 걸어가지고 이거는 귀신이 못 오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거 쫓아내준다고. 나쁜 거 쫓아내주는 거잖아. 네. 그 귀신도 물려주고. 네. 그지? 네. 엄나무잖아. 네 맞아요. 근데 신당에 그럼 신도 못 오게? 아니 그건 안 되죠. 그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첫 번째 네가 주인공을 못 찾았던 거. 이보고 신을 불리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무당을 하자고 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모든 게 위에 단추가 안 맞으니까 계속 안 맞는 거야. 그럼 신을 모시면 네가 편해야 되는데 첫 번째 편하지가 않는 거야. 자꾸 더 불편해. 그러니까 원래 네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맑았어. 네 맞아요. 더 건강했고 네. 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어떤 조상이 와서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호주가 왔는지 이제 오늘은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네. 이거는 태워야 돼. 네. 아이고 괜히 손네. 숨기고 싶어? 아니요. 아니 엄마가 저희 집 항상 이런 거 막 엄마가 해놓고 그러니까 온나 이런 건 나무만 이런 부적 이런 거 없이 나무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귀신 다 나가냐? 아니 나쁜 것만 쫓아줬으면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럼 이런 게 있으면 무당이 필요 없지. 아 그 맞죠. 그래서 이건 통하지 않는 거니 네. 오히려 니한테 해가 될 수 있다. 이건 태우자. 네. 아가, 요 단지가 할머니 거 아니니? 네 맞아요. 그치? 네. 요건 들고 가자. 그 할머니 자리 아니니까. 부채 방울 오반기 챙겨오고. 처음부터 여기 있었니? 네. 신당을?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막 모셔준 거야? 네. 은주야. 네?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이 빨간 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 깔고 이렇게 하니?
아,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느라고. 그래도 그렇지. 넌 좋니 이게? 아니 그냥 해주시니까 일단 저는 급했어가지고. 네 마음이 급했겠지. 네. 잘했다. 일단 가보자. 자, 해오는가 개면년이고 달의 월색은 섣달이라 일진을 잡아 수마하룬 날에 새해는가 갑진년을 맞이합니다. 수원시라 팔달구야 대동안에 우리 신미생일은 권시로 가증이고 개유생일은 이시명당의 쓰라방스 자순나비 개사생이다. 오늘날의 권시가증 이시명당 개유생일은 이시... 그래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너의 사주팔자를 둘러보며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살아야 되는 칠성줄이 엄청 강하긴 하다. 무당을 해먹는다는 거는 불리는 신이 와야 되는데 너가 가정에는 원래 이시란 권시는 업으로 엄청 많이 위하던 신이다. 신을 위하고는 살았지 무당이 나기는 좀 힘들었다는 얘기다. 과도 외할아버지가 싫어하셔가지고 그걸 잘 불리지를 못했단 말이야. 내가 영빨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엄청 힘들게 했단 얘기야. 그래서 이 가정 명당에 칠성의 원정을 다 못 푸니 명이 없어서 명사자고 우리 제자한테 왕래를 많이 했고 복이 없어서 복사자고 왕래를 많이 했다. 신이라고 다 무당을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당해야지. 그러면 신을 모셨다 치며 몸이라도 안 아파야 되는데 몸 아픈 건 여전하고 꿈이 사나운 건 여전하고 잘된 걸까요? 아니요. 그래서 맞다.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라면 어리고 네가 살아볼라 하니 이 신바람에 벌써 16, 17대부터 바람이 부니 지금 현재는 네 자신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쓰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시 제자가 신을 모셔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신인지 귀신인지 조상인지도 모르니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네 몸에는 어떤 분이 왕래를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이 신당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너를 진짜 지키는 신명은 어떤 신으로 너한테 뭘 하자고 오셨는지 오늘 판단 내보자 하는 정성이 분명하다. 우리 권시가증 이시명당 본주 본향의 길문 열어 도당 천왕의 문을 열어서 이 가증 명당에 한번 어떤 분이 오시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가리 판단 한번 잡으러 갑시다. 우리 이시가정 권시가정 이시명당에 이정상하자 아이고 손녀야 내가 야 외할머니입니다. 내가 야 외할머니입니다. 네,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하얀색 한복에 금칠 사수바퀴인 한복을 저한테 받으라고 들이미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의 시절에 내가 이렇게 우리 소녀처럼 모셔놓고 명달라 복달라 빌고 할머니도 맨날 아프니까 맨날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고 좀 앉아라.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빌어도 할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고 한 잔 술 드시면 신당 내뿜고 다 엎어버리고 아이고 일한 지가 성할 날이 없었다. 들어봤지? 그러니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써도 나도 내명 하나 이어가기가 힘이 들었는데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지금. 내가 신으로 온단 말이고. 아니냐. 나는 네가 불쌍했어. 내 마음에는 네도 내 팔자 닮을까 걱정도 되고 여리여리한 게 잘못될까 싶어서 명이라도 못 잊고 살까 싶어서 할미가 니를 많이 빌긴 빌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고 나니 그래도 네가 제일 마음에 걸려서 니를 찾아간 것뿐이고 내 고도 다 못 풀렸으니 좀 풀어보자고 불쌍해서 찾아왔는데 이놈아. 불쌍한데 속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미가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이래라도 붙잡고 있는 네 마음 보니까 미안하고 할미 잰 것 같아서. 전 할머니 진짜 사랑스러웠으니까. 할미가 다 할미 욕심이 없었단 말은 못한다. 죽고 나면 내가 니한테 가서 내가 다 못한 건 니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오고 보니 그건 할 수가 없네. 할미 살았을 때랑 죽었을 때랑 다르네. 그래도 고맙다. 할미 생각해주는 건 니밖에 없고. 할미 그래도 좋은 데 가셨는지 나 도와주러 오셨는지 고민하는 건 니밖에 없고. 소녀 고맙다. 이제는 할미는 잘 모른다. 내가 죽은 지 3년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신을 한단 말이고. 이보시오.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가 상문에 아직도 걸려있고 그중에 상이 난 지 얼마 안 됐는 할미를 신이라고 모셔놓으니 안 되는 일이었다. 동네에서 뭐 일 있다면 좀 봐주고 단골내처럼 조금 조금씩 해줬던 것 뿐이고 절에 불사를 많이 하고 절에 다니면서 했던 것 뿐이지 나도 좀 뺏겨주이소. 나도 뺏기고 가고 싶다. 그래 할미는 가야 된다. 오늘은 내가 가고. 아휴, 생살이 찐살이 됐네. 그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그래 찐살이 돼가지고. 아니 갈아도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갈고. 그래 뭐 어쩝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 이가. 똑같이 내가 닦고 가고 풀고 갈 테니 다 내려놓고 나는 갑니다. 보여줬다는데요? 근데 외할머니 집이었는데 손님방 마냥 조그만한 방 있었는데 거기 보석함 안에다가 그럼 누가 어느 집에서 왔겠어? 손씨요. 그치? 근데 명세는 아직도 안 왔어. 응? 명세를 근데 아직도 말안 했어. 진짜 손이 아니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자, 선녀라고 찾아온 지 오래됐다. 네. 그리고 원래 몸주도 있겠지만 신굿을 하고 삼산을 돌 때 들어온 거는 외할머니가 자기 엄마고 좀 다 줬는데. 좀 다 줬는데. 엄마 신 안 받아도 그 점은 칠 수 있어. 잠을 잘 수가 있으니 너가 와서 괴롭히는데. 너는 신당을 해야 되겠고 할머니랑 너 엄마랑 다 못 푸는 거 여기 와서 엄마라고 이름 짓고 풀어보자고.
그럼 당연히 선녀 엄마인 외할머니가 오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손님이라도 오면 깨라도 어떻게 한 개라도 마치게 도와주는 거 한다고 애썼지? 힘들었지? 너희도 공부해야 되고 엄마도 공부시켜야 되고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누워있어야 되고 신나게 됐지 너는 그렇다고 그걸로 무당할 수 있어? 할 수 있냐고 그 정도로 제자인 엄마도 못 지키는데 할 수 있어? 하고 싶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그 언제 네 마음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와서 하자 하자 하니까 무당이 하고 싶고 신을 받고 싶었고 네 마음에 네를 통하니까 이제 이해가 좀 돼? 네. 선녀 명패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 옥황 선녀랑 왔다며 네 이름 있어? 홍강성제 할아버지가 네 명패 요런 선녀로 이모씨한테 제자로 가라 하시더나 나 맞는데 왜 그게 뭐가 맞냐고 명패를 얘기하라고 맞으니까 뭐가 맞는데 네 점이 맞아? 그럼 자 우리 선녀가 점을 잘 친답니다 네. 점을 한번 치게 봅시다 네. 그럼 명패를 혹시 알려줄지 압니까? 네. 가보자 실컷 놀고 자, 보고 싶은 사람 봐봐. 말해주고 싶은 사람, 얘기해. 예쁘게 봐주세요, 해야지. 한번 해보자. 누구, 선녀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까부터 눈길에 가기는 했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점 쳐야지 선녀 점 잘 본다고 다 맞다 했잖아 고민거리 있는 것 같은데 고민거리 있는 것 같다고? 어떤 고민? 뭐 알려줘야 되나? 뭐 알려줄까? 뭐 이름이라도 알려줄까? 감시다 성씨가 감이다 여자친구 여자. 생기겠어? 여자친구 생기겠나? 갔어도 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선녀야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둘이 놓고 너무 재밌어 큰일 나는 집인데 어떡하냐? 가정 파탄 시키는데? 잘 살고 있다. 이 영상 꼭 내주세요. 마누라 보고 전화해. 잘 살고 있다고. 화다 물주게.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으시단다. 어떡하냐 우리 선녀 지금. 오늘날에 아무리 조상에 험하게 가고 했다 해도 우리 애기가 아직 잘 모르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인연을 지어서 신연을 짓고 우리 제자한테 알려주고 천천히 따라오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인연이라도 잡았으니 그리 알아짐작해라. 그게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몸신으로 몸으로 건강하게 이건 대신도 되고 포도 되고 동서남북 길문 열어 첫째는 건강으로 열어주고 직업으로 돈 벌 수 있게 건강해야 돈 벌러 가지 벌어서 신명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편안히 열어줄 터이니 잠시 묶어놓고 가자 하시니 그리 알아짐작해라. 알아들었냐? 그렇게 도와줄 터이니 그리 알아짐작을 하고 상담실에 자정하라.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너무 무지해서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신을 모셨던 케이스고요. 그냥 나한테 약간 접신이 되며 그들이 다 신인 줄 알고 모셨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신이 진짜 계신지 퍼준지 뭐 어떤 분이 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상문 중에 이 외할머니가 신으로 오셨다 생각을 하고 외할머니를 모셨고 외할머니가 빌리고 무당처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줄에서 이제 따라온 건 맞는데 이제 빌다 보면 하늘은 옥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제일 높은 선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허주였던 거죠. 자, 신을 내린다, 신을 받는다 라는 게 엄청 인생에 어째 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신을 내리는 분들도 그 선생님들마다 각기의 재간이 있을 거고 능력이 있을 건데 내가 신을 받을 때도 뭔가 조상이 잘 천도가 됐는지 우리 집안에 부정이 없는지 뭔가 잘 가리고 정말 나한테 신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정도는 알고 신굿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접신이 완전 안 되고 내가 접신해서 뭔가에 확신이 없으며 신당을 차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느낌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딱 그 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아니면 다 대성하고 정말 그냥 일반인으로 다 살아가겠다는 그게 너무 컸는데 오늘 길부터 아 근데 아 진짜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랑 그런 게 막 계속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진행하면서 왜 그랬는지도 알았고 왜 제가 왜 그런 마음 들었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홀가분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부터 다 해결이 됐어요, 정말로. 전 너무 홀가분하고 이제 그때 될 때까지 열심히 돈 모아서 그때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제자길 가고 목표가 다 생겼어요. 계속 그동안 목표 없이 그냥 정말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으로 그냥 똑같은 패턴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내 목표가 생겼고 정리가 정말 다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